강호동 씨 방송사상 최초 주황색 머리가 완성이 됐는데요. 과연 강호동 씨 만족하고 또 시청자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지금이 자. 강호동 씨 방송 최초. 야, 이상해. 오, 진짜 멋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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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자, 우리 씨. 이제 바캉스 가면은 네. 비키니도 있고. 비키니 있죠. 원피스 룩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의상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른 헤어스타일의 변화가 또 좀 궁금하거든요. 네, 맞아요. 이제 헤어도 코디한 뉴스예요. 네. 그래서 의상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데요. 되게 비키니 입거나 그다음에 또 비치 원피스 입었을 때 옷 헤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될 때 많으시죠? 네. 제가 오늘 그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비치 원피스에 쌀 때 제가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OX 머리예요. 네. 네. 너무 바빠서 고무줄 없이 막 머리 묶어야 되는데 고무줄 없을 때 있으시죠? 보세요. 귀 밑에 머리 있죠? 귀 밑에 머리를 빼세요. 귀 밑에 머리를 빼시고요. 밑에 머리 뺐죠? 네네. 그리고 X. 아, 죄송해요. 자, X 두 번. X 두 번 나왔어요. X를 하시고, 네. 그 다음에 가운데 머리에다가 머리를 끼는 거예요. 어머. 가운데 쪽에, 이 가운데 보이시죠? 여기 안에다가 머리를 끼는 거예요. X 두 번 하고, 그 가운데 공간에다가. 네. 남은 머리를 끼면. 묶여요. 우와. 앞에 한번 보시죠. 우와, 진짜. 자, 앞모양 이렇고요. 뒷모양은 이렇게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X 두 번에 그 사이로 머리를 넣어서 그냥 밴드를 만들었어요. 와. 네, 비치 원피스는 너무 과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머리까지 너무 치렁치렁할 때는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너무 더울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오머리라고 있는데요. 오머리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머리를 잡고요. 이쪽 머리를 O자형으로 벌려주시는 거예요. O자형. 네, 천천히 해주세요. 천천히. 예. O로 벌린 상태에서 그 O 안으로 남은 머리를 다 집어 넣는 거예요. 오로 벌리고 남은 그 들어갑니까? 네, 오 벌린 상태에서 잡아서 예. 넣고 네, 그리고 다시 잡아서 넣고 네, 네 이렇게 잡아서 우와! 넣으면 돼요. 네, 이 상태에서 비치 원피스 한번 입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럼 입혀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입혀드릴게요. 오케이. 비치 원피스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예빈양한테 대망의 비키니 수영복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 알려드릴 텐데요. 비키니 수영복이 노출이 많은데 헤어까지 너무 이렇게 올리게 되면 과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풀어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데 그냥 머리 풀게 되면 물속에 들어갔다 넣으면 너무 막 이렇게 미역 머리처럼 이렇게 붙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보여드릴게요. 바로요. 머리를 한 네. 3분의 1 정도로 잡으세요. 잡고요. 고무줄로 한번 묶고요. 네. 네, 얇은 고무줄로 한번 묶고 세 번을 묶을 거예요. 그다음 머리 묶고 자, 세 번 묶었습니다. 고무줄로. 네. 오늘 헤어법의 포인트는 잡아 한 머리 하나 원터치로 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하나 또 빼고 잡네. 네. 통통하게 빼고 통통하게 빼고 우와. 통통하게 빼는 우와. 거예요. 우와, 무슨 열매가 매달리듯이. 네. 어머, 네. 너무 이쁘죠? 네, 이 상태에서 머리로 가져가는 우와. 거예요. 우와. 가져가시고 실핀으로 꽂으시면 네. 네. 리본이다. 맞아요, 리본 머리 한 거예요. 우와. 리본 머리. 이렇게 리본 머리 완성돼요. 선생님, 이 머리가 왜 선생님 생각할 때 비키니에 어울리는 머리입니까?
그 요즘에 대세가요 귀여운데 섹시한 여성이거든요. 에이그. 그래서 몸은 섹시하게 헤어는 어려 보이고 귀엽게 하는 게 이번 박각세어의 포인트예요. 그리고 바로 제가 원피스에 어울리는 헤어법